네, 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새벽부터 달리고 달려서 뭐 미끼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뭐 북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멀은지. 자, 일단 동해 쪽으로 나와 있고요. 고성입니다. 예, 고성의 어느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낚시는 일단 뭐 대상어는 감성돔입니다. 미끼는 혼무시 그리고 염장 개불입니다. 뭐 일단 대상어는 감성돔으로 두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세팅을 다 해놨고요. 오늘 채비는 스나즐리 쓸 겁니다. 서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나즐리 채비를 쓰고, 그 밖에 장비나 채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낚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좌대에서 낚시하는 영상들을 줄지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 사이사이에 제가 동해로 감성돔 원투 낚시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가 뭐 일단은 조각 없었고 항상 날씨 운이 맞지 않아 낚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모아서 포인트라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인사드렸던 포인트는 거진항 쪽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듯이 삼각대를 세우기도 나쁘지 않았고 또 낚시를 하기에 발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계속 흐려지고 바람이 계속 거세지면서 포인트를 철수를 하게 됐던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진항 위쪽으로 나 있는 바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도로 왼쪽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낚시를 하시게 되는데 이 반대쪽에도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제가 낚시를 하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닌 여러 포인트들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는 이유입니다. 감성돔 원투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쪽 근처에 가셨을 때, 거진항 근처에 가셨을 때 이 해안도로 쪽에 있는 포인트죠. 이 포인트들을 둘러보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비를 짚고 가다 보면 큰 도로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도로에 있는 포인트들을 그냥 거쳐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해안도로를 한번 타고 가보시면 정말 괜찮은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철수를 한 다음에 도착한 포인트가 거진항 근처에 있는 포인트. 뭐 말만 들어도 유명한 포인트죠. 네, 티방파제 포인트입니다. T자로 생긴 방파제가 3개가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 중에 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역시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감성돔이 활동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좀 파도가 많이 셌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좀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될 때까지 낚시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입질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낚시를 철수하게 됐는데요. 일단 티방파제 위치와 티방파제 말고도 이 거진항 근처의 포인트들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에서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곳 세 부분이 있죠. 이곳이 바로 티방파제가 있는 위치고요. 이곳에서도 감성돔이 가끔 출몰하는 좀 유명한 방파제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낚시를 하시는 곳이 이 작은 방파제 쪽입니다. 보이시는 이 작은 방파제 쪽에서 이 앞쪽 외항 쪽이 아닌 지금 티방파제가 보이는 쪽이죠. 그쪽으로 원투나 뭐 찌낚시를 하시면 감성돔이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가셨던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대물 감성돔은 자주 출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감생이죠. 30cm 전반의 감성돔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 감성돔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인트 나쁘지 않고요. 자, 거진항 쪽에서는 아쉽게 아무런 입질을 받지 못하고 하룻밤을 차에서 지샌 다음에 바로 아침에 그 밑에 쪽에 있는 아야진
방파제로 넘어왔습니다. 아야진 방파제로 넘어와서는 등대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꼭 노을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고 있는 거고요. 네, 일출입니다, 일출. 네, 참 예쁜 하늘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야진 쪽에서도 이 방파제 말고 주변에 다른 포인트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방파제 초입 부분에 보면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커피숍이 하나 있고 그 앞쪽으로 갯바위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시면 갯바위로 가실 수가 있고 이 갯바위 위에서도 루어나 찌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오시면 작은 방파제 쪽이죠.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갯바위가 넓은 갯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삼각대를 펼쳐놓고 원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야진에서도 유명한 포인트기도 합니다. 이 갯바위 라인들 쪽. 근데 대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너울이 심하거나 파도가 뭐 심하게 치는 날에는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자, 이것도 차를 주차하고 바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차박을 하면서 쉘터를 펴놓고 바로 앞쪽에 캐스팅을 한 장소입니다. 자, 이것도 지도를 보면서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이 끊겨져 있죠. 바로 제가 낚시를 한 장소는 이 길 끝이고요.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금 위로 쭉 올라가시면 후포 해변이 나옵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찾아가시려면 위에 보이는 청솔 횟집이라고 보이시죠? 네, 내비에 이 청솔 횟집을 검색하시고 가시면은 이 길끝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십니다. 청솔 횟집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낚시를 했던 이 길끝, 네, 이 길끝 쪽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죠. 네, 거기서도 원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게 이 길끝 이후죠. 네, 이 길끝에서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고요. 하지만 도보로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시면 이 해안이 보이는 라인 쪽에서는 다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 그리고 발판의 상태는 그냥 평범한 공사를 하다만 땅입니다. 땅. 그냥 흙이에요. 흙. 그리고 이곳은 제가 밤에만 낚시를 했지만 이 도로 있죠. 해안도로와 또 저쪽 큰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 사이에 차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밤낚시를 하면서는. 그리고 낮에도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이 의외로 이 동네 분들의 산책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 동안에도 조깅 겸 뭐 간단한 체조를 하시러 이 길끝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자, 이제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포인트인데요. 자, 이날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울진을 가려고 했으나 포인트가 없어서 다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포인트가 없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영덕으로. 영덕에 왔다가도 또 포인트가 없어서 포항으로 가게 된 우여곡절 끝에 또 원투를 하게 됐던 곳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뭐 처음으로 포항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고 포항에서 원투 국민 포인트라고 불리우는 곳을 또 물어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일단 원투 낚시에 장타를 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드리지만 비거리가 별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은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쿼터 캐스팅으로 최소 뭐 80에서 90m, 컨디션이 좋은 100m를 날리는데 캐스팅을 하는 족족 전부 다 밑걸림이었습니다. 어느 구역이든 던지면 다 밑걸림. 자, 채비를 어떻게든 다시 회수를 하면 목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회수가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한 4시간여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던지고 밑걸리고 목줄 터지고 채비 다시 하고 던지고 밑걸리고 목줄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4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접었던 포인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포항에서는 한방터라고 해서 국민 포인트 원투 낚시를 하면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자, 이곳의 대상어는 역시 감성돔이나 뭐 장어, 참돔 등 좀 대물류들이 나오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포인트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밤 1위 마을 회관을 내비로 찍고 가시면 되고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보이시죠? 제가 낚시를 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또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나뉘는데요. 방파제를 돌아서 나오는 바로 있는 입구 쪽, 방파제 입구 쪽의 포인트, 그리고 또 제가 낚시를 했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파제 끝쪽에 원투 낚시 한 분 정도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서 4시간 낚시를 하고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를 찾아 간 곳이 바로 구룡포 방파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방파제에서 낚시는 하지 못했고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던 중에 자, 구룡포 역시 유명한 낚시 포인트들이 많은 곳이죠. 예, 근데 제가 직접 낚시를 하고 또 눈으로 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포인트 한 곳을 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간 곳은 구룡포 해수욕장 방파제라고 아주 작은 방파제였고 끝쪽에 원투 한 분 정도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주차장이 있고 방파제와의 거리가 짧아서 좀 낚시를 하는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원투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낚시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좀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포인트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또 낚시를 하지 못하고 끝끝내 찾아서 다시 간 곳이 바로 임곡항이었습니다. 네, 임곡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제가 간 날 그곳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낚시를 못하고 나오는 중에 지금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이 해안도로가 표시되어 있죠. 해안 쪽에 있는 그리고 그 해안도로 끝쪽에 보시면 지도에 끝쪽에 보시면 슬로프가 보이실 거예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슬로프를 발견을 했는데 딱 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의 슬로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슬로프 끝쪽에서는 낚시가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자, 또 그래서 낚시를 못하고 바로 돌아왔던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차에서 좀 쉬었다가 낚시를 하려고 일어나니까 비가 오고 있네요. 와, 분명히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아니 뭐 이런 날씨 운이 어딨어. 아 지금 포항까지 내려왔는데 와, 또 바로 또 낚시를 못하고 올라가야 될 예정입니다 이거. 자, 이번 영상은 또 망했네요. 또 분량도 안 나오고. 아씨, 뭔 비야. 아, 일단은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